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양입니다. 이제 2025년이 돌아오죠. 얼마 남지 않은 두 달입니다. 아무래도 2024년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래도 2025년에는 좀 우리나라가 빨리 좀 안정을 되찾고, 그리고 어쨌든 좀 시시비비를 누가 좀 옳게 가려줘서 꼭 25년에는 어떠한 개혁이 좀 필요한 해이니, 약간 그 2025년이 또그 브레인들의 모임으로 결성된 해이기 때문에 막그 육체적인 막 갑진년보다도 막 머리싸움에 능한 자, 그리고 밝고 일어서려고 하는 자, 어쨌든 머리로 승부하고 게임이 시작된다라는 게 2025년의 해죠. 그래서 아무래도 나라에 어떤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때는 2025년에 대한 구군을 영상을 좀할 예정이니, 아무튼 그때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섯 개의 띠를 좀 골라봤습니다. 90년 35살 말띠, 그다음에 81년 44세 닭띠, 73년 52세 계축생 소띠, 68년 57세 원숭이띠, 59년 66세 돼지띠. 자, 이렇게 총 5개의 띠죠. 자, 우선 90년생부터 가보겠습니다. 뭔가 단어는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기사회생, 구제, 누군가로부터의 제의, 협력, 합심, 그 다음에 갈증 해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문장을 나열을 해보면 뭔가 내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만 그런 기사회생이 주어진다. 근데 누군가로부터 제의로 하여금, 그러하다 보니 나한테는 구제인 거죠. 구제. 누가 나를 구제해 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은 절호의 기회가 돌아온 거죠. 근데 2024년 하반기 때 있었던 분들도 있고, 근데 2025년에 돌아와서 그런 것들이 제의를 받는 누군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의 갈증 해소는 어떤 충분하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의 환경에 맞게, 그러니까 나의 환경에 맞게 어떠한 갈증 해소는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제일 중요한 게 기사회생이라는 단어이고, 그 기사회생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내가 너무 허우적거렸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피해, 내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끼쳤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하여금 나한테는 결코 순탄치 않았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막바지에 누군가가 손, 거기에서 이제 협력을 제의를 받은 거겠죠. 여기에서 이제 합심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결국은 갑이 됐다가 을이 된 그런 꼴인 것이니, 그런 형국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은 뭐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나한테 있었던 능력을 누군가가 같이만 찾아만 준다면 그런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합심하고 그런 것들을 다시 일으킨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열심히 힘을 내서 을사년에는 보다 나은 그런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81년. 자, 닭띠분들인데요. 자,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 문서, 진급, 시험, 직장, 횡재수, 그 다음에 딱 하나의 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급에 관련된 분들도 내년이 되면 이분들이 45이 되는데, 44살에는 기회를 놓쳤다. 그리고 내가 진짜 내가 다 지은 밥인데 못 먹었다. 누군가가 뺏어갔다. 자, 이런 느낌이 보이는 거죠. 자, 시험에 있어서만큼도 나한테 있어서는 45세 때는 좋은 해이고, 어떤 그때 반짝거리는 그런 운을 상기시킨다라고 되어 있고, 직장 내에서의 진급이 짝꿍인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라인업이 보여진다. 자, 거기에 있어서 횡재수도 들어오겠죠. 당연한 거니까. 문서가 횡재수랑 짝꿍일 텐데, 이제 어떤 그런 문서의 힘으로 의해서 내가 좀그 환경에 걸맞게 횡재수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나한테 들려오는 소식 하나. 이 소식 하나는, 자, 이분들이 지금은 50%는 미혼, 50%는 기혼,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 어쨌든 미혼이든 기혼이든 둘 다. 둘다 나한테 있어서 내가
좀 듣고자 했었던 소식 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내 인생에 있어서 같이 함께 길을 걸어가는 내가 의지가 되는 내가 정신적 지주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았던 받고 싶었던 이제 그런 사람들에 관련된 소식 하나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제 이분들이 을사년의 해에는 좀 자 상반되는 기운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걸 2024년엔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73년 소띠분들입니다. 자 단어들을 보면 문제 해결, 직업 변환, 인간 정리, 힘들었었던 시간, 우여곡절, 고통, 인내, 인고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막바지는 어쨌든 내가 좀 자립하고 독립하고 그런 것들 자수성과 거기에 의한 노력의 결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나이에 비해서 이분들이 조금은 힘든 그런 상처가 있었다. 그런 구간이 있었고 그런 고비가 있었던 것 같다. 그로 인해서 남들이 겪어보지 못했었던 그런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이다 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추어서 문제 해결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내가 이제 인생을 터닝포인트 하는 시점이 왔었을 테고 거기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야만 했다. 그래서 직업 변환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인간 정리도 필요했겠죠? 왜냐하면 순탄치 않았었던 그 상황에선 어떤 누군가로 나 하여금 내가 결코 피해를 봤었고 그로 인해서 좀 얽히고 설키고 그리고 뜯고 물어뜯고 그리고 다치고 그렇게 해를 가했던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53세가 되는 내년에도 이분들은 이제 성준 나이죠. 전부 지금 45살의 닭띠 분들도 성주 나이입니다. 아무래도 성주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런 운을 맞이하는 시기이고 그리고 내가 좀 내가 힘들었던 노력의 결실은 내년에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것도 있어요. 혼자 가는 그런 또 나이대이기도 해요. 73년 소띠분들이 유난히 생활력도 굉장히 강한 것 같고 혼자 스스로 이겨내는 그런 법도 아는 것 같고 다른 띠들에 비해서 멘탈이 누구보다 강하다라고 하나 결국 내 안에 나 자신은 너무 약했던 거죠. 그리고 누구한테 의지를 하고 싶어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상대가 없었고 또 누구를 믿고 싶으나 이제 밑전이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내년은 이제 어쨌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한 내 자신이다. 그래서 그 모든 시간이 나한테는 결코 그래도 아팠지만 그것이 되게 중요했었던 계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힘든 시간과 우여곡절을 보낸 탓에 결국은 내년에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직업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로 그런 것들이 인생의 첫걸음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내년에도 인원질이 들어와요. 내년에도 이성의 운 그리고 어떤 귀인의 운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귀인이 내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의 인연이 귀인이 될 수도 있으니 등전 밑이 어둡다 그러니까는 내 옆을 항상 놓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심히 관찰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라내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좀 표현력이 좀 부족하고 좀 차갑다 보니까 이런 잘라내는 것도 좀 본의 아니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내 자신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것들이 좀 담겨 있네요. 자 그다음 68년생 자 57세 원숭이 띠들입니다. 자 아무래도 단어들을 보면 문서, 자녀로 인한 소식, 회사, 승진, 노력의 골실, 보상 여기도 약간 소띠분들하고는 좀 걸맞게 가는 것 같은데요. 자 문서가 하나가 해결이 되는데 그 문서로 하여금 그래도 내가 갈증이 해소가 되고 오아시스 격을 만나게 된다. 자 자녀로 인한 소식은 이제 자녀가 어쨌든 나한테는 그 가슴앓이 아픈 손가락 그리고 그 자녀가 있어서 결국은 밑빠진 게 물붓기 그 자녀한테 들어갔던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 고갈 그런 것들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의한 소식이 나한테는 되게 좀 황금 같은 그런 소식이다라고 합니다. 자 회사의 승진은 내가 여러 번을 놓쳤고 계기가 그렇게 됐었지만 나한테는 기회가 닿지를 않았다.
뭐 어떤 진급이든 승진이든 근데 그런 것들이 내년에는 내 운이 아니지만 도달이 된 운이 아니지만 내가 그런 승진의 진급의 운은 잡을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노력의 결실과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니 을사년에는 그런 것들을 좀 보상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59년 자 기해생 돼지띠 분들입니다. 자, 내년에는 삼재가 돌아오죠. 자, 근데 삼재라고 하더라도 어떤 나한테는 결코 나쁜 삼재는 아니겠다. 그런 복삼재로 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겠다. 자, 이분들도 내년 노성주 나이 67세가 됩니다. 2024년에 있었던 좋지 않은 갈등, 그리고 싸움, 관제, 그리고 가족 간의 불화, 결렬,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요. 자, 그런 것들이, 내가 나서서, 어른이 나서서 어떤 무언가가 해결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독단적으로 나한테 있어서의 운을 맞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위치의 라인업도 상승이 되는 구간은 내년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단지 조금 우려되는 건 너무 욕심을 과하게 먹지 말자. 그리고 작더라도 지금부터 작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자,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어떤 스토리가 더 걸맞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회가 오고 귀인도 같이 오고 그 거기에 있어서 횡재도 같이 오는데 자, 이 기회, 횡재, 귀인 이 세 가지가 아무래도 같은 짝꿍 같아요. 아무래도 그 귀인으로 하여금 기회가 생기고 거기에서 내가 횡재를 얻는다. 자, 이제 그 상황에서 보여주는 게 문서운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서의 활용 그리고 어떤 그 문서로 인한 나한테 있는 어떤 득 그다음에 실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득이 따르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